Aber was mir fehlt ist, und deswegen sage ich es auch öffentlich, was mir fehlt ist diese... 승점 2점 차이로 레버쿠젠을 바짝 추격 중이던 미넨.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한 타이밍이었지만 3대0으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두 가지. 최근 명장병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엘 감독의 전술과 팀 내에 흐르는 선수들 간의 묘한 기류였는데요. 위넨답지 않다. 이대로라면 위넨은 우승은커녕 2위조차 지키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던 주말이었죠.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독일 축구 전문가의 위넨의 분열이 의심된다라는 의견과 부주장 토마스 뮬러의 분노의 인터뷰였는데요. 레버쿠젠전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과 달리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원흉의 주범은 바로 케인과 다이어. 두 사람의 플레이가 다른 선수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위넨으로 이적한 후 분데스리가 득점 1위를 기록하며 스트라이커로서의 역량을 증명해낸 해리 케인. 그러나 그의 과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토트넘에서의 케인의 플레이 패턴을 떠올려보시죠. 골을 넣기 좋은 위치에서 대기 중인 다른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지 않거나 자신에게 패스하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화를 내던 모습이 비일비재했죠. 이적 초반 다른 선수들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살피던 케인은 득점 1위로 올라서면서부터 자신의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번 레버쿠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풀타임 출전했지만 볼터치 횟수는 겨우 18번에 불과했던 케인. 초조함이 극에 달했는지 심지어 같은 팀 선수의 볼을 뺏는 모습까지 포착됐는데요. 케인의 뒤를 받쳐주며 그의 득점에 가장 큰 기여를 냈던 르로이 사네는 현재 8득점 11도움을 기록 중이죠. 이날도 케인보다 좋은 플레이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게 심술이 났는지 뜬금없이 공을 빼서 돌진하더니 결국 레버쿠젠의 수비수에게 태클을 당하고 맙니다. 경기 중간중간 팀의 다른 선수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마저 목격됐고요.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김민재와 처음으로 합을 맞춘 다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내내 김민재를 향해 손가락으로 지시를 내리던 그는 정작 자신의 패스는 부정확했고 수비 진영에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점 위기로 이어진 순간마저 있었고요. 롱패스 9회 중 4회 성공, 크로스 3개도 모두 실패라는 기막힌 결과를 기록한 다이어. 축구 통계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다이어가 기록한 턴오버는 무려 17회였습니다. 반면 우파 메카노는 10회, 김민재가 5회에 불과했고요. 평점 6.3점으로 수비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다이어는 토트넘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살다 다이어가 김민재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3백 중심으로 다이어를 꽂아넣은 투엘 감독,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위넨이냐 토트넘이냐, 경기를 보면서 헷갈리긴 처음이네. 문제는 현재 토트넘은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비해 위넨으로 이적한 토트넘 출신들은 본인 생각만 한다는 점이 문제다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팬들에게마저 팀의 분열이 보일 정도였으니 90분간 함께 뛴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위넨의 부주장 토마스 뮬러는 그야말로 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Warum? Es gibt natürlich einige Symptome, die man auch auf dem Platz sieht und ich bin auch dementsprechend ehrlich gesagt angefressen. Man muss erstmal Bayern Leverkusen natürlich gratulieren. Absolut verdienter Sieg. Da brauchen wir also für die Analyse, können wir uns kurz halten. Aber was mir fehlt ist, und deswegen sage ich es auch öffentlich, was mir fehlt ist diese von den Spielern, von uns Spielern, dass wir im Training zeigen wir deutlich bessere Ansätze, weil wir da mutig sind, weil wir frei Fußball spielen. Und da fehlen mir, jetzt können wir unseren Oliver Kahn zitieren, teilweise die Eier und diese Freiheit. Wir haben eine Verkopftheit in unserem Spiel, vor allem mit Ball. Wenn du Leverkusen siehst, da ist doch nicht jeder Schachzug geplant, wenn der Grimaldo rechts außen auftaucht, obwohl er Linksverteidiger ist. Die zocken einfach, die spielen Fußball, die suchen Lösungen. 레버쿠젠전에서 패배한 원인을 팀으로서 싸우지 못한 것에 있다고 고백한 토마스 뮬러. 돌려 말하긴 했지만 위넨이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케인과 다이어가 한편이 되어 팀 분위기를 흐리다 보니 위넨의 다른 선수들마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반 18분 레버쿠젠의 안드리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김민재 선수는 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며 보이에게 스타니시치를 마크할 것을 지시했죠. 그러나 보이가 이를 확인하고도 따라하지 않은 탓에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고요. 이런 상황이 공격과 수비에서 반복됐고 결국 3대0이라는 패배에 이른 것이죠. 지난 시즌을 포함해 분데스리가 11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뮌헨은 명실상부 독일 리그 최강팀이지만 그 바탕에는 선수들의 단합이 있었습니다. 원팀으로 똘똘 뭉쳤던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케인과 다이어 투입 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굳건하게 지키던 1위마저 놓친 거고요. 뮌헨의 패배의 또 다른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투엘 감독의 전술입니다. 이 부분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이어는 센터백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3백에서도 뛸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던 투엘 감독은 이번에는 김민재와 다이어, 우파 메카노를 3백으로 구성했습니다. 포메이션을 확인한 팬들은 즉시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재가 뮌헨에서 거의 소화한 적 없던 3백, 그것도 왼쪽 라인인데다 합을 맞춰야 하는 선수들 역시 초면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이 느린 다이어를 대신해 측면부터 중앙까지 넓게 커버했으며 전진 수비와 가로채기를 펼쳐보았죠. 심지어 후반 15분 우파 메카노가 교체된 후 포백이 된 후에는 더욱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 결과 양팀 통틀어서 두 번째로 많은 패스 횟수와 패스 성공률 1위, 태클 성공 1위, 가로채기 1위를 기록했죠. 이를 악물고 뛴 김민재 선수, 근육에 무리가 왔는지 막판에 다리를 스트레칭하는 모습마저 보였는데요. 선수 활용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한 전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ESPN의 스포츠 패널들로부터 투엘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Well, I mean, we can out-coach. What he's out-coach, he's just set his team up wrong. He's trying to second guess. He's been having a tough time. They're not playing great. Defensively, they look weak. He's moaned about the midfield. In fact, but he didn't get every piece of the puzzle, and he's let quite a few people know about it. So he's kind of threw the blame. He's tried to kind of throw the blame away for certain results on what he didn't get, rather than actually what he's got. Season. Tuchel's been struggling all season. So this today was just a culmination of what's been going on with these two sides all season. Is there any way possible if Leverkusen, even if they don't win the league, I don't know, but if they do win the league, which looks likely, that Liverpool wouldn't offer him the job? Lest have got something up their sleeve. 팀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엘 감독과 팀 내에서 세력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케인과 다이어. 게다가 투엘 감독은 리버풀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어 팀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혹사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김민재 선수와 너무 다른 이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